안녕하세요. 쇼미더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템요. 짠! 2019년 패치웍스 시리즈가 출시됐네요. 락보드 이펙터용 케이블이고요. 솔더리스 패치 케이블 시스템입니다. 얘는 굉장히 특허를 받았어요. 네, 특허도 받았던 것 같고 뭔가 좀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얘는 지금 도금 타입이네요. 골드 피니쉬랑 크롬 피니쉬가 있는데 얘는 이제 골드 피니쉬인 것 같아요. 우선 구성품을 볼게요. 플러그 10개, 그리고 케이블 얘 3m 짜리고요. 그리고 케이블 커터가 하나 있고요. 그리고 헥스키 한 개가 있고요. 그리고 매뉴얼이 있네요. 네, 매뉴얼 보시면서 여기 나사들도 있네요. 보시면서 이제 조립하시면 되는데 얘 하나만 빼볼게요. 보시면요, 얘가 이렇게 그 이 나사 이걸로 얘를 돌려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얘가 이렇게 돌아가요. 아이씨, 이거를 돌려서 나사는 이거 잃어버릴 수 있어가지고 여분으로 여기 들어있나봐요.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기역자로도 쓸 수 있고요. 네, 그리고 이렇게 일자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스트레이트로도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패치 케이블입니다. 그러니까 유저가 원하는 대로 제작할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. 되게 신기하네요. 그리고 패치 케이블 조립은요, 우리 예전에도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전에도 패치 케이블 조립하는 법을 좀 봤는데요, 혼자서 조립하기에 굉장히 쉬워요. 이건 나중에 짚겠습니다. 네, 이게 독일에서 디자인된 마켓 최초의 투웨이 앤 투피스 솔더리스 플러그로서, 그리고 스트레이트 또는 앵글 형태로 원하는 대로 제작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. 그리고 특허를 받았고요. 직각 또는 일자 형태로 쉽게 번역이 가능해가지고 실용적인 플러그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 이 자체가 프로 수준의 퀄리티로 되어 있어가지고 커넥터 끝부분은 금으로 지금 도금된 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더욱 깨끗한 사운드를 구현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. 네, 가격이 전체 해가지고 81,000원 정도인데요. 지금 한 57,000원 정도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네, 이 정도 키트가 있으면 케이블 5개 만들잖아요. 이제 양옆으로 해서 굉장히 뭔가 가성비적으로도 나만의 이제 케이블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. 2019년 패치웍스 시리즈 락보드 이펙터용 케이블, 네, 솔더리스 패치 케이블 시스템입니다. 되게 좋네요. 아이디어가 사람은 좋아하네요. 네.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